와,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땡큐. 땡큐. 100. 여기도 내가 와서 그런가 날씨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맞아? 네, 맞아요. 그 절벽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나라 올린 거 아니야? 자, 드디어 피피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하는 기분 또 나네요. 왜? 물고기 있어? 오! 야, 한국부터 물고기 있네. 야, 여기도 있어. 야. 여기 너무 관광지인데? 진짜 심각한 관광지다. 와, 분위기 봐. 아니다. 피피 섬을 좀 다들 원데이 투어로 오는데 이렇게 오니까 여기도 되게 신선한데? 와, 쉐도한테 그냥 막 하네. 지금은 피피섬에 와서 이 피피섬이 어떻게 생긴지 좀 보려고 지금 먼저 뷰포인트부터 가보고 있습니다. 아, 다시 너무 힘들어요. 계단이 인정사정이 없네. 살만 안 돼. 와, 씨. 야, 각도 봐. 야, 저 각도 이게 실화야? 야, 이거 굴러떨어지면 바로 죽겠는데. 이거 봐봐. 야, 각도가 이러니까 술 먹으면 안 된대. 야, 술 기운에 이거 못 내려가. 이거 넘어져. 이게 피피섬의 전경인데 다 공사 중이네. 아, 참. 코로나 끝났다고 그냥 공사 여기저기 막 하는구만. 할 말이 있어. 왜, 뭐야? 혹시 이런 조형물 없애도 예쁜 거 아닙니까? 아, 솔직히 이런 거 왜 설치해놓는지. 너무 너무 거슬려. 이게 피피섬의 상징일 수 있잖아. 피피 피망. 와, 바다 색깔이 이게 말이 돼? 안녕하세요, 게이트박입니다. 저는 지금 피피섬에 도착해 있고요. 지금은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아, 다 올라왔다. 개 멋있는데? 코피피가 엄청 작은 마을이긴 하더라고요. 이게 섬이 H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더라고요. 여기 있는 동안 이 중간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저쪽에 섬이 있거든요. 또 저쪽에 스노클링 투어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투어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덥다 근데. 좋다. 더운데 좋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변태 같아. 헬로. 모닝. I'm good. How are you? Yeah, good weather. Can I see the plankton today? Maybe. I think so. Depending on the weather. Yeah. So which weather is good for the sea, the plankton? Sunshine? Not full moon. Not full moon. Dark night is better. Yes. 오늘의 투어는 여기 앞에 스페인 친구 두 명이랑 독일 친구, 그 다음에 여기 한국 친구, 이렇게 다섯 명이서 진행할 것 같아요. 1. 야, 물 색깔 장난 아니야. 나 먼저 간다. 나 물어. 거의 그냥 닥터피치 같아. 내가 보니까봐. 내가 어디 가면 다 망가지고 거의 주호민급이야. 이제 파괴왕 됐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산사태 겪었지. 난 태풍 겪었지. 이제는 대가 고장나. 그래도 죽진 않았으니까 운이 좋은 건가? 그럼
moment. It's my bed. When? 5 minutes? 1 hour? 1 d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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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ay? 1 week? No, 1 hour. 낭낭대. 참. 대단하다, 우리도. 저 친구 안 오나? 저 친구가 친구 아니야? 목소리 여기랑 다른데. Yeah, friends coming. Like. 아, 딱 백인 친구들이 딱 좋아할 날씨다. 야, 망망대 표류하다가 왔는데 그늘이 하나도 없냐? 이거 느낌 딱 좋은데? 와, 여기 예쁜데 캐리비안인 것 같아. 뭐 해적이야 우리? 당한 거죠 해적한테. 아. 스타일이 그런 사람들한테 소유를 주니 저는 그게 소유를 원하겠지 그걸 떼었어. 이거는 너한테 후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감이라도 결정적으로 저를 뒤로 후원할까 다시 소유를 할 수 있지. 엄청 그렇게 편하게 이 일꾼들은 이렇게 단체를 쓰고 있어. 너무 좋고. 야, 수영을 왜 원숭이가? 우와! 아. 우와! 우와! 야! 야, 따라가는 거 봐! 야, 얘 잠수를 해! 오! 야, 원숭이가 수영해서 여기까지. 와, 얘 또 왔어. 아! 이거. 이제는 옆배가만 가져도 옆배를 끌고 가네. 야, 대단하다, 내 인생. 근데 그만한 뷰는 어디에도 있다. 태국 어디에도 있다.